아, 본주님, 저 보면은 저 아이템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인 링심 이렇게 해놨어요. 그 카르마 유잠, 이벤트 유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버닝 서버에서 17성 강화권 땡겨올 거라, 땡겨오면 17성 만들어지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카르마 강화물 뭐 이런 거 돌려서 추호 뽑고 놀붕 떡착해서 만들고 그렇게 하고, 귀걸이도 이제 마찬가지로 마이스터링 가고, 목걸이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저랑. 근데 가외 딸린 거 사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싸게 사가지고 이런 거지. 놀금 떡짝이 놀금 아무거나 붙어도 그냥 쓰는 거예요. 사실 떡짝이니까 그냥 막 붙여서 쓰는 건데, 초반에 조금 한 6 붙거나 4, 3 이렇게 잘 붙는다, 거기다 스탯까지 껴서 한다, 그러면은 확실히 주운작보다는 나으니까 그걸로 이제 쭉 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완작했을 때 주운작보다 조금 낫거나 좀 많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 거 트왈만가? 가인링인가가 어디 뭐 있었는데? 파풀마였나? 근데 왜 마이어링이 이게 자기 이렇게 돼 있었냐? 어? 귀걸이 수술만 할까? 귀걸이 수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아크이노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보스코인샵에서 놀궁 싸잖아요. 그러면은 공격력 3, 덱 3 요런 거 이제 슬슬 가져갈 만하다는 거지. 던져봐. 공격? 뭐야 이거? 어? 이러면 이제 쭉 밀고 갈 만하죠. 뒤쪽에서 완전 날아가는 거 아니면은 할 만해요. 아, 01. 01. 아이고. 02. 한 번만 다시 해 볼까? 아, 앞쪽에서 잘 붙었는데. 아, 눈치 없이 진짜. 아. 자, 이러면 이제 다시 돌려야죠. 아, 아까 그거 쓸 걸 그냥. 아까 그거 쓸걸. 어, 놀궁 없다. 잠깐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 이벤트를 기약하시면 됩니다. 망했죠? 이러면은 다음 이벤트 보시면 돼요. 이제 일단 주운작 쓰고요.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스타보스 날아간다 뭐 이렇게. 여기서 아, 또 놀궁 사줘야지. 이미 작을 했던 거네 이거. 아, 03 대기 4. 박수 치지 마. 왜 이렇게 잘 되냐 강화. 와, 어떡하냐 이거. 왜 이렇게 잘 되냐 강화. 015 올렸어. 015에 덱 10 올렸었네. 아, 와, 이 표정 봐봐 여기. 이 만족한다니. 아, 미치겠다 진짜로. 아니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한 게, 아까 첫 짝이랑 두 번째 짝 잘 됐는데 공격력이 못 따라가더라고. 그 기존의 아크이노 밀기 전보다. 자, 가자! 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 아, 공 떨어졌네 작했다가. 씨, 미쳤나봐 진짜. 뭐하냐 여기다가. 어, 나 푸악공 하나 살 수 있네. 푸악공 이거 살려서 할까? 자, 여기서 푸악공을 사서 여기다가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귀걸이에서 잃어버렸던 04 복구했습니다. 그러면은 덱스가 좀 더 올랐으니까 이득이잖아 그지? 스펙은 똑같아. 좀 더 오른 거지. 이렇게 써야지 뭐.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신궁 4일차 육성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레벨을 찍었고요. 길뚤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길뚤부터 빠르게 하겠습니다. 길뚤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이제 바로 스킵을 하는 거다. 신궁 추추는 어디서 사냥하냐고요? 그건 이제 유튜브 보면 돼요. 그리고 심볼을 조금 옮겨올게요. 심볼이 지금 요거 말고 칼리에도 심볼이 하나 있어요. 칼리는 제가 6위를 했으니까 가져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10레벨. 아, 그리고 저기 갑시다. 그 헤네시스 퐁. 아, 헤네시스 퐁 슬라임 튀김을 즐겨 드시나요? 일부러 좀 글씨체 교묘하게 적어놓은 거 아니야? 제가 왜 이제 라무라무를 좀 기다렸냐면은 트왈마랑 지금 가인링이 있잖아요. 근데 변환을 하고 싶었는데 주문서를 못 사더라고. 레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변환해서 여명의 가인링으로 만들겠습니다. 가인술도 한번 잡아봅시다. 갖고 있는 가인링 요거 잠깐 장착해서 변환 주문서 사용하면은 이제 여명 세트로 적용이 되죠. 보공 10%가 추가됐습니다. 추업을 덱스 추업이다 보니까 조금 높게 잡아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2억 정도까지는 볼만하다 생각하거든. 120 추업이 4천밖에 안하고 124가 4,400, 130이 1억 5천. 제 생각에는 124가 가성비입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이제 효율 대비 가격이 좀 많이 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124로 갑시다.
골클벨하나 장만을 했고요. 토드용 벨트를 또 사줘야 됩니다. 무난한 건 633이야. 너무 과해도 사실 비싸기만 하지. 오, 66에다가 10. 자, 금혼 가겠습니다. 금혼으로. 그냥 여기서 더 수술 안 할게. 괜히 돈 많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아. Nope. Nope. 자, 하나, 둘. 그렇지. 이게 확실히 12성에서 15성 사이가 억가당하면은 와, 다 오! 아, 난 개인적으로 그 15성도 한 3번 실패하면 한번 붙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못 올라가? 그렇지. 뭐 넉넉 잡아서 8억이 만들었다. 제 생각에는 환산 그래도 한 34,000은 되지 않을까. 34,000에서 5,000 정도. 왜냐면 벨트 없었을 때가 33,000이었어요 자, 김복포 올려주고 여기 어그로 가자. 반대로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 차지드 에로우도 충전해서 쏘고 반대쪽으로 또 3층 반대편에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은 점프 이런 거 하나도 안 맞고 빨간색 레이저만 피해주면 돼. 자, 레이저 피하면서 멀리서 자, 투스나 받고 가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 쏘고 평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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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딜. 오, 가. 아주 좋습니다. 아, 데미지도 잘 들어가고요. 네, 확실히 여러분들이 밋밋하다는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아. 느낌이 밋밋하다. 이게 너무 편안해서 그럴까? 이 한 방 한 방이 딜이 엄청 세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좀 팍팍 깎이는 맛이 있지. 딜이 약하면은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추 사냥터를 한번 볼게요. 경유지대가 돼 여기? 경유지대 사냥이 내 신궁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공하면 다 잡히네. 아니면 고래산 쪽 없나? 고래산? 고래산 쪽 사냥 괜찮을 것 같은데? 4년 전? 4개월 전이고 왜 4년 전이야 영상이. 그러면은 직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제 생각에는 고래산이 떨어지면서 사냥하기 되게 좋은 사냥터라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쪽에다가 문을 설치하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게 좋잖아 사냥.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마리수는 의미 없고 그냥 경험치만 보면 돼. 우리는 사람도 안 와가지고 잘 1쾌할 때 빼면은 거의 안 와서 버닝도 높고. 근데 뭐 요즘에 사람이 없긴 한데. 사람 자체가 없긴 하지만 요즘에. 그 다음에 스플릿 에로우 켜주고 하나 둘. 아우, 신궁 뉴비요. 다음 하이퍼 버닝은 신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봐봐. 그냥 내려가면서 깔끔하게 잡는다니까. 그 다음 구간이 시계탑인 거잖아. 자, 2분 기준으로는 경험치 7억 정도? 근데 일단 확실히 장점은 되게 편했다. 피로도 뭐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경유 버닝. 와, 경유 버닝 8단계야 뭐야 이거. 그냥 남들 다 아는 그 빌드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근데 진짜 기대 이상이에요. 뭐 내가 얼마나 육성 했겠냐면은 실망한 부분은 딱히 없었고 아직까지는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왜냐면 사출기가 일단 없다 보니까 가이드대로 빼고는 그 사출기가 없는 궁수 직업이면은 와, 이거 난이도 좀 빡세겠다 했는데 뭐 그 정도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그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잡고 스펙을 올려서 육성을 하고 싶어도 상황이 안 따라줄 수가 있다. 경매장 들어갔는데 어제 본 매물이 오늘도 있고 오늘 본 매물이 내일도 있고 새로운 매물은 없습니다. 내가 그 직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신공으로 보면 안 되고 궁수 직업 쪽으로 봐야 된다. 야, 경험치가 이게 경유가 더 못 먹는데? 아이고. 그러면 뭐 고래산으로 가야지. 이제 여기서 사냥합시다.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냥 피로도도 제일 낮고. 그저 옛날에는 뭐 경유가 진짜 뭐 국민 사냥터였는데 요즘에는 그 얌얌이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간이 되게 많기도 하고. 지금 다 리부트 갔어요 사람들이. 베라에 없어요 사람이. 누가 사진 보냈는데? 아, 뭐 거탐 뭐야 이거. 또 너무 편하게 사냥을 해서 거탐이 떴네. 1시간 정도 사냥했는데 잘 뻔했습니다. 너무 편안한 사냥을 했고요. 210레벨에서 213레벨까지 오늘 찍고 잠깐 이제 영상은 끊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궁 냠냠에서 좀 좋은 사냥터는 어디 없나? 어, 뭐 이런데도 괜찮고 사실. 중앙에 딱 꽂고 좌우가 그렇게 길지 않은 곳 요정도면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와우, 이런 느낌. 아, 요즘에 일리아드도 버닝 다 10이에요 아, 사람이 있네. 오, 9단계야 진짜. 와,
근데 이게 경험치를 많이 먹냐가 좀 중요하긴 해. 사실 결국에는 경험치라 지금 뭐 매소 조금 더 먹는다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저도 공감해요. 숨겨진 냠냠 갈 바에는 여기가 나. 마지막으로 펑고스 숲도 좀 괜찮은데 제가 생각한 빌드는 약간 요렇게 쏘고 하나 둘 요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쏘고 쏘고 하나 둘. 와 이거 경험치가 다 똑같아. 자 마지막 카트리지로 아이 프리저가 레벨업 했어. 이런 220레벨 찍어가지고 이제 고래산에서는 더 사냥 안해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엘렌에 좀 괜찮은 사냥터 있다고 하니까 바로 넘어갑시다.